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니. 아 뭐야? 아 뭐야 얘들아? 아 얘들아. 진짜 몰랐다 너네 올지. 아까 주문이 열려 있더라. 케이크 예쁘지? 어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화정이 네가 뭔가 주문 제작을 했다는 거야. 감동스러워. 진짜? 응. 근데 이제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내 립스틱이야. 뭐? 증정식은 없나? 뭐 바라고 생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아니지 절대 아니야. 아니지. 그래. 너무 바라면 말해. 계좌 이체 해줄게. 그래? 1002. 아!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 도아 언니. 나는 도아나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래야. 크크크. 오늘은 언니의 생일이네. 물론 너무너무 축하해. 하지만 이제 난 생일이 달갑지 않아. 너도 아마 그러겠지?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5년이나 되었네. 참 시간도 빠르고 세월도 빠르다. 근데 그래도 우리 다 생각보다 나이 안 먹었지. 아직 유치하게 노는 거 보면 진짜 크크크 신기하다. 비록 언니랑 요즘 잘 만나지도 못하고 바쁘지만 언니가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너무나 흐뭇흐뭇해. 앞으로도 더 잘 돼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언니는 어떨진 모르지만 내가 생각보다 언니를 많이 많이 좋아해. 친구도 별로 없고 내가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래서 언니가 전화를 바빠서 잘 못 받아도 많이 전화하는 이유야. 좀 귀찮아도 이해 좀 해줘. 그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소리니 우리 자주 좀 보자. 유부녀도 좀 놀아줘. 아 그리고 언니, 아 그리고 언니야, 항상 언니가 걱정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걱정거리니까 언니가 좀만 그런 스트레스들을 좀 내려놓고 언니의 책임감들도 언니가 내려놨으면 좋겠어. 책임감이란 거 언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맞는 거지만 너무 많은 짐을 얹고 살면 언니의 삶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걱정이야. 우리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능력도 좋은데 항상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언니가 외적으로가 아닌 심적인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날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꼭 예쁜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여행 다니면서 좋은 추억 쌓자. 내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제일 먼저 화도 내주고 열받아 해주는 언니는 언니뿐일 듯. 이번 축가 노래 부르면서 별거 아닌데도 서로 눈 마주쳤다고 눈물이 그렁그렁 묻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슨 기분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느껴지더라. 축가를 언니가 불러줘서 난 절대 잊지 못한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고 비록 서로 울긴 했지만 앞으로도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친구가 되자. 그 누구보다 언니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언니가 무엇을 하면 하던 옆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할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우리 예린이 언니는 내 언니로서 내 친구로서 옆에서 있어줘서 말로 표현 안 될 만큼 고맙고 감사해. 그리고 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우정 100년애로 합시다. 태림이랑 결혼했으니 우리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쭈그렁 할머니 되는 날이 될 때까지 함께하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예린이 언니 건강한 게 지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병원비로 쓰지 말고 언니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자금이 되길 바랄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우리 할머니들도 같이 마피아하자. 멍청이 도아에게 똑순이 나래가. 와! 너무 좋다! 예린 언니에게 너무 오랜만에 언니한테 쓰는 편지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다.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나는 정말 대단한 우정이라고 생각해. 가끔씩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늘 즐거운 일보다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같이 지켜나간 우정이라는 게 너무 좋다. 사실 늘 우리끼리 얘기하듯이 아프리카라는 곳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 내가 철없이 실수를 해도 늘 믿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언니에게 정말 고마워. 언제나 동생이라는 이유로 언니에게 기대기만 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데 언니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자주 언니를 찾을 예정이야.
동생이라 기대기 힘들겠지만 언니도 가끔씩은 나한테 기대봐. 생각보다 편안하고 듬직할 거야. 동생을 떠나서 나는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 요즘 언니가 너무 바쁘지만 되는 일마다 술술 너무 잘 풀려서 좋아. 그래도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몸부터 챙겨가면서 일해. 주변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언니에게 있어서 언니의 행복이 1순위가 되어야 하니까. 내년 언니의 생일을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년, 내후년, 아니 10년, 20년 평생 꼭 언니의 옆에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할게. 우리 우정 오래오래 지켜나가자. 언니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나에게 이혜리는 행복이야. 누나 안녕. 누나야한테는 처음으로 편지를 써본다. 이제는 누나야랑 내랑 시간도 많이 지나서 내한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처음 누나야랑 화정이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에 따라서 BJ들을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같이 함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누나야가 내 가장 친한 친구다. 이번에 결혼식 때 리허설한다고 노래를 불렀을 때 누나야 눈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거리더라. 왜 내가 울 것 같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 진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누나야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한테는 너무 소중한 인연이고 우리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이제는 섭섭하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바쁜 게 더 좋다.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부터 챙기는 누나야 너무너무 생일 축하한다. 사랑은 아니고 완전 좋아한다. 이제 편지 끝. 오... 아 고맙다 얘들아 진짜. 근데 선물은 언니야 진짜 우리 엄청난 의미를 담겨 있어. 맞아. 근데 진짜 선물 안 줘도 돼. 나 쟤 이걸로 그럼 다시 선물해도 돼? 이거 빼면 죽여버리겠대. 샤워할 때도 껴라. 녹슬어도 되니까. 야 예쁘다. 근데 이거 뺄 때는 어떻게 빼? 안 알려줄 거다.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다들 여기다 손대고 기도하자. 그래. 뭔 기도? 도화를 위해서. 그래. 자 여러분들 나래 화정이 태림이 도화 우리 우정 영원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항상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도화야 생일 축하해. 예. 야.